2017년 최고의 운동식단을 찾아갑니다. 올해 발굴해낸 최고의 달인을 찾아 저도 뒤따랐습니다. 숨어있는 맛의 달인 1등. 네, 우리 1등을 만나기 위해서 공주로 갑니다. 여기 이 집이네. 네. 장순루 고수입니다. 고수. 그러니까 정말 숨어있는 운둔 달인 맞습니다. 2017년 제작진이 발굴해낸 최고의 은둔 식단, 바로 공주 짬뽕집. 전국의 3대 짬뽕집 중에 유일하게 미스테리한 가게로 불렸던 곳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책에서 보는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꽉 다물어진 조개 속에 진주 마냥 꼭꼭 숨어있던 그 맛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엄청난 내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도 중화요리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아, 선생님도 아, 이거 하시는 데 여기 와서 드신 거예요? 먹은 사람이요. 선생님 때 그거보다 맛있어요? 네. 이거 나온 건데? 달인을 만나기 전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12시 되면 식사 못 하세요, 여기서. 못 하세요? 네. 식사는 못 해요? 네, 사람 줄일 놈 안 했어가지고. 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나오기 전부터 기대가 되더군요. 좀 한 10분만 있으면 뭐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전국 3대 짬뽕 위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달인의 짬뽕. 화려한 자태를 감상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둘러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먹자마자 입에 넣자마자 감탄사가 이어집니다. 일단 감기가 떨어져 나가네. 야, 정말 짜릿하네. 새로운 경제 짬뽕. 네. 새로운 경제 짬뽕. 와. 아니, 국수발도 국수발이지만 국물이 정말 좋다. 멀리 공주까지 오는데 메뉴가, 야, 그 짬뽕 가지고 좀 성에 찰까 이랬는데 짬뽕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건 충분히 만족하십니다. 이건 먹으러 온다 할 수 있겠네요, 진짜. 황인용 씨와 저 모두 정신없이 젓가락만 빼놓고 다 먹어 치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네. 좀 남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잘 먹어버렸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시즌을 차리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좀 정신없이 먹게 됩니다.